초반에 팀을 잘 이끌고 있는 조성환 감독 그리고 김규동 감독의 인터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홈팀 인천입니다. 김동원 선수 골문을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오반석과 강민수, 김동민. 그리고 앞선 4명의 민경현과 여름, 이명주 그리고 김준엽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전방 3명 김도혁과 무구사, 아길라르가 나왔습니다. 네, 올 시즌 신인이죠. 민경현 선수가 오늘 경기를 통해서 프로 선발 데뷔전을 치릅니다. 예. 그동안 교체로만 뛰었었는데 허리 쪽에 이명주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여름 선수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고요. 이제 원정팀 포항의 차례입니다. 윤평균 골키퍼, 심상민, 그랜트, 박찬용, 박승욱. 3선의 신준호와 신강훈, 임상엽과 고영준, 정재희. 그리고 제로톱의 이승모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포항은 앞섰던 세 경기와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예. 이 선발 라인업의 틀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외국인 최전방 공격수가 결합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이승모 선수 펄스나인을 유지하고 있고요. 순간적으로 터지겠죠? 이제 올라갑니다. 그랜트. 자, 그랜트 머리 맞고 떨어졌는데요. 슈팅! 떴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슈팅! 심상민 선수였습니다. 아, 좋았네요. 예. 자, 세컨드 볼을 몸을 약간 틀면서 때려봤던 심상민. 네. 약간 드롭성이 걸렸죠? 예. 같은 것에 확실히 좀 영향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즌 초반이니까 뭐 지금 확 지치고 이러진 않겠지만. 예. 자, 한번 띄워줘 봤는데요. 빠져나왔습니다. 찬스가 들어갔어요. 잡아놓고 오른발. 골이 있었는데, 예. 아, 걷어낸다는 것이 임상엽이 갖고 잘 접었어요. 그러니까요. 이어보고 때렸네요. 역시 측면에 있지만 피니싱에 최적화된 임상엽 선수가 네. 자신에게 떨어진 찬스 놓치지 않습니다. 야, 이건 너무 잘 때렸던 게 완벽한 니어예요. 예. 골키퍼가 반응조차 못합니다. 자, 그리고 김기동 감독과 만나면서 임상엽 선수가 다시 한번 제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네, 그렇죠. 뭐 여러모로 좀 의미가 있는 그런 포옹이었습니다. 네. 일단 뭐 인천도 그렇고 포항도 그렇고 약간의 우려 섞인 시선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영준 선수가 들어갑니다. 고영준이 돌아서면서 깔아줬어요. 정재희까지! 정재희! 벗어납니다! 고영준과 정재희가 만들어봤던 역습이었습니다. 아, 빠져나가는 거 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돌아서면서 넘어지면서까지 이 킬러 패스. 터치해놓고 지금 왼발 슈팅 각 만드는 거. 네. 네,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역시 정재희 선수가 정말 위력적인 움직임 네. 보여줍니다. 전반전 종료하기 전에 한번 때려볼 수 있을까요? 오반석이 중앙으로, 무고사가 내려와서 받아줍니다. 여름이 뒷공간을 한번 보는데요. 자, 김도혁 선수가 따라갑니다. 이거... 넘어지는 김도혁! 네. 걷어냈습니다! 아주 감각적인 플레이였네요. 예. 이전에 많은 선수를 밀집이 되어 있는데요. 킥이 어디로 날아갈까요? 중앙쪽! 막아냈습니다. 떨어지는 공! 마지막 슈팅이에요. 이명주예요. 이명주! 네. 아, 올리나요? 다시 올라갔는데 반대편으로 밀어내는 포항! 예, 아. 이제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네. 자, 인천의 마지막 공세를 막아냈던 포항입니다. 결국 1-0으로 전반전 45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포항이 골을 넣으면서 1점으로 앞서가고 있는데요. 저는 전반전 45분, 아, 이 두 팀이 왜 시즌 초반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네. 보여준 것 같습니다. 고영준이 내주고 좁은 공간에서 썰어나가는 포항입니다. 잘 빠져나왔습니다. 오른발로 크로스가 올라왔어요! 막았습니다! 임상엽의 두 번째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임상엽 선수가 가운데서 플레이를 하잖아요. 예. 예. 잘 빠져들어갔고 여기서 예. 원터치로 그대로 돌리면서 들어가는 타이밍. 예, 뭐 그야말로 오프더볼 움직임의 정석을 보여주면서 예. 임상엽 선수가 머리로 갖다 맞춰왔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하는데요. 자, 싸우면서 공도 뺏어왔습니다. 임상엽이 들어갑니다. 중앙 쪽에서 임상엽. 잘 봤네요. 잘 봤어요. 예, 뒷공간 잘 봤습니다. 정재희! 정재희 선수의 슈팅은 옆으로 빗나갑니다. 이야, 이거 빼준 거 진짜 기가 막혔네요. 예. 그리고 빠른 마무리를 지어봤던 정재희. 실제로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움직임.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야지 하지만 이 펄스 나인이 성공할 수 있단 말이죠. 예. 지금도 보면 그 역할들을 정재희 선수나 고영준, 임상혁과 같은 선수들이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팔찌 고민이 많겠습니다. 자, 흘러나왔는데 무고사요. 무고사! 골대! 골대! 재차 시도! 아, 나갔습니다. 무고사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옵니다. 야, 어려운 각이라고 봤는데 야, 이게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몸의 중심을 약간 뒤로 빼면서 때리는 슈팅이었는데요. 네. 아, 오늘 경기 인천의 첫 번째 슈팅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 슈팅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너킥 크로스 올라갑니다. 걷어냈고 떨어지는 공을 아길라르가 다시 밀어줍니다. 김동민! 자, 6탄 방어를 잘해냈던 신진호입니다. 네. 경합 상황에서의 충격일까요? 예, 김도혁 선수하고 공중에서 약간 좀 충격이 있었습니다. 떨어지면서 좀 무리가 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떨어지면서 충격이 갔네요. 네. 틈을 보고 있는 포항 이용재. 자, 이용재의 패스를 일단 어떻게든 살려냈습니다. 이동수. 네, 김준혁 선수가 얼굴 쪽을 좀 감싸주고 쓰러져 있는데요. 아, 김용환 선수가 이게 팔꿈치에 이건 지금 벤치 쪽 퇴장되네요. 아, 예. 항의한 것 때문에 아까 좀 언성이 높아지는 게 들리긴 했어요. 네. 네, 아, 본당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본단 얘기는 의도를 따지겠다는 거. 그러니까 예. 컨택은 있었던 건 맞는데 예. 어떤 상황에서 맞은 거냐, 때린 거냐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아하, 예. 옐로 카드가 주어집니다. 예. 예. 자, 이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VAR은 퇴장 상황을 볼 때 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옐로우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보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퇴장 가능성 때문에 확인했는데 확인한 결과 퇴장가는 아니다. 네. 그러면 옐로우를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옐로우를 지금 준 거고 지금 주심은 이러면 분명히 위험한 플레이긴 했지만 아예 가격하려고 들어온 것은 아니다라고 일단 주심의 견해입니다. 예. 네, 뒤쪽에서 볼 소유 시간을 늘리고 있는 포항이었습니다. 한 번에 돌려놓고 임상협이 뜁니다. 임상협 와, 방향 좋아요. 전환. 임상협 이리저리 드리블 끝에 임상협 막아냈습니다. 와, 지금 너무 좋은데요. 네. 예, 지금 허영준 선수와의 2대1도 좋았지만은 지금 보면 임상협 선수가 상대 수비 쪽에 등으로 두 번 전환하죠. 이렇게 해서 등 쪽으로 한번 접습니다. 예. 그럼 전환 또 한 번 등으로 접어요. 이렇게 등으로 두 번 전환하면 수비수가 몸의 중심이 흔들리거든요. 정말 작년부터 임상엽에게는 새로운 축구 커리어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 강하게 붙여보는데요. 이용재 쪽으로 공이 예, 일단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포항 쪽에 인터셉트 이후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거는 카드죠. 예, 오반석 선수가 이광혁과의 충돌이었습니다. 경고를 받습니다. 본인이 경고를 받는 것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물러납니다. 빠진 다음에 예. 파울로 짜는 거죠. 이게 통과가 됐다면 또 오른쪽 측면이 무너질 수도 있었던 상황의 인천이었습니다. 포항도 김천상무에게 세 골을 내줘서 그렇지 남들 예. 두 경기는 무실점이에요. 자, 송시우가 따봤습니다. 그리고 죽기나요? 이용재가 들어가는데요. 이용재가 내줬고 김준엽. 김준엽이 왼발로 띄워줍니다. 야하. 네. 이 코너킥은 자, 인천의 공세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체 팀도 준비합니다. 올라갑니다. 반대편 걸렸어요! 다시 한번 코너킥입니다. 뭔가 골 냄새가 짙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예. 인천이 한 명 빼놓고는 필드 플레이어. 예. 다 들어가 있어요, 박스 안으로. 위험 부담을 굉장히 많이 좀 지고 있습니다. 네. 포항은 여기서 막아내고 역습 간다면 정말 좋은 찬스가 나올 수 있는데요. 김동원을 빼놓고 모든 선수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짧지 않나요? 자, 일단 머리 맞고 연결은 됐어요.
박찬용의 헤더, 그리고 이동수가 밀어줬고 김동민이 차 올렸는데요. 이 공의 주인은 네, 안쪽으로 연결됐어요. 송시호! 송시호! 찍었어요. 오늘 인천의 시효 타임은 91분이었습니다. 결과는 아 예 페널티킥 맞습니다. 잠깐만 페널티킥이 아니고 페널티킥이 아닌가요? 프리킥 얘기 아 예 프리킥이 프리킥. 아, 프리킥이네요. 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 선수들도 좀 무고사 선수도 주먹을 불끈 쥐면서 이거 페널티킥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옐로로 줬군요. 아, 그러면 예. 자, 정리 드릴게요. 일단은 저거를 명백한 득점 기회라고 본 건 아닙니다. 명백한 득점 기회에서 만약에 뒤에서 잘랐으면 예. 퇴장인데 저건 명백한 득점 기회는 아니라고 본 것이 옆에 동료 수비수가 있었다고 봤네요. 예, 예. 주심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박스 밖에서 파울이 일어난 거고요. 요 옆에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박수욱 선수가 있어서 이거는 명백한 득점 기회로 보지 않은 겁니다. 주심은. 네. 그리고 파울은 밖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옐로우를 주고 프리킥을 주겠다는 거죠. 모든 것은 무고사의 발끝에 달려 있습니다. 출발합니다. 무고사 갑니다. 무고사! 막혔어요. 다시 한번 띄워줬고 머리로 머리로 그리고 다 자 윤평국 선수가 잡았습니다.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포항 선수들. 머리 맞고 튀어나온 공 신진호 선수가 밀어냅니다. 아 끝내네요. 아, 그대로 경기는 종료. 결국 오늘 경기 포항 스틸러스가 1-0 승리를 굳혔습니다. 자 임상엽 선수의 골이 결승골이 이제 됐네요. 예. 이러면 포항은 4경기에서 3승 1패라고 하는 네네. 정말 좋은 흐름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은 임상엽 선수의 그 전반전 득점이 결승골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승세와 상승세의 대결에서 우승팀은 포항이었습니다.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